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벌써 3월의 중순이네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중에서 이번 주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드디어 4세대 소렌토가 출시가 되었죠. 그동안 정말 많은 다양한 이슈를 만들었는데 가장 궁금한 시승기를 포함해서 이제부터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실내 공간의 크기 중에서 특히 2열과 3열의 공간을 집중적으로 비교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시승차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채널의 영향력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얼른 성장해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어제 완전히 공개가 되었죠.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두 번째 차량은 7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소렌토가 공식 런칭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18일 미국 할리우드에서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미 공개가 된 상태일 것 같은데요. 아반떼는 글로벌에서 1300만 대 이상 판매된 초베스트 차량이죠. 참고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차량은 아반떼가 유일합니다. 한국 시장에선 갈수록 좁아지는 세단과 준중형 시장이 겹치면서 이전보다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대차 입장이라면 소나타와 함께 가장 중요한 현재 현대차 그룹이 존재하게 만든 그러한 차량이 바로 아반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저가 지난주에 공개가 되고 이번 7세대 아반떼를 표현할 때 정말 작정을 하고 만든 것 같다는 이런 말을 뭐 많이 주변에서 하게 되는데요. 두 차량은 비운의 출시 시기를 맞이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대규모 공개 행사가 아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형제 차량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단 하루의 격차를 두고 공개가 되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두 차량이 더욱 관심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출범할 수 있게 만든 차량이 있죠. 바로 G80입니다. 3세대 G80이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제네시스 3세대 G80도 비운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작년 9월에 선보일 예정이었다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한 차례 되었죠. 내부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올해 제네시스 브랜드는 작정을 하고 제네바 모터쇼에서 G80과 GV80을 글로벌에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모터쇼인 제네바 모터쇼가 취소가 되면서 다른 차량처럼 온라인으로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출시할 때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대의 차량이 공개를 앞두고 또 공개가 되었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중에서도 이번 3월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G80이 공개를 앞두고 티저를 먼저 공개했죠. 외부 사진은 총 3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정말 수십 번 봤습니다. 아무리 몇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더라도 정말 멋진 자세라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 쿠페와 같은 역동적인 측면부 디자인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공개한 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티저를 보시고 대부분 네티즌께서 이 정도면 뭐 수입차와 충분히 견줄만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실제 차량이 정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신SINEU0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이 모델링으로 새롭게 선보인 G80의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G80의 티저만 공개된 상태인데 모델링 사진으로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새롭게 출시될 G80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번 공개된 모델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두고 미리 보기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궁금해하실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기로 영상으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2세대 G80과 새롭게 출시될 3세대 G80을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G80은 전장, 전폭, 실내를 가늠하는 수치인 휠베이스가 완전히 동일한데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바로 전고입니다. 유일하게 높이만 차이가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2세대보다 15mm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세대와 동일한 사이즈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현행 G80의 사이즈를 최적의 사이즈라고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다르게
뼈대는 전혀 다른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죠. 이러면서 레이아웃까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사이즈지만 주행 성능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큰 개선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도 현대차 관계자분들이 이 사진이 모델링 사진임을 모르시고 보신다면 G80이 유출된 줄 아실 것 같은데요. 범퍼 쪽 리플렉트가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하고요. 머플러 디자인이 조금 더 좀 다른다는 이런 작은 디테일을 제외한다면 정말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트렁크가 끝나는 부분에 지네시스 엠블럼을 상징화한 크롬 디자인이 제외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출시 후에도 함께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G80 미리보기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2세대 G80이 처음 출시가 되고 실제 차량으로 만났을 때 국내에서 이렇게 높은 디자인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하며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마도 3세대 G80을 직접 실물로 보신다면 기대하셨던 것보다도 좀 더 멋지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카본과 같은 느낌의 차량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G80 스포츠 버전에서 이렇게 제공된다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상당한 수준이죠. 블랙 색상의 휠과 레드 색상 캘리퍼까지 이렇게만 제공되더라도 상남자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개성 있는 색상인 무광으로 래핑도 많이 하시죠. 무광 블랙 카본 래핑도 제공이 된다면 탄탄하고 역동적인 G80 느낌과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G80에는 국내 차량에서 처음 선보이는 페인트 색상이 제공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렬한 느낌의 레드 색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델링 사진에는 2세대 구형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차량의 디자인이 워낙 잘 나오면서요. 구형 휠을 껴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렬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보고 실제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멋지죠. 정렬의 레드 색상이 출시될 가능성은 뭐 낮겠지만 위장막 차량에서 레드 색상도 포착이 되었었죠. G80 스포츠에서 레드 색상이 제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정렬의 레드 색상은 마치 콘셉트카를 보는 것처럼 약간 미래의 지향적인 느낌도 받게 됩니다. 유사한 느낌의 차량으로 소나타, 센슈어서 같은 차량이 있는데 마치 소나타와 다른 차량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G80도 레드 색상은 G80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화진 화장품이라는 중견 기업이 있었죠. 빨간색 그랜저를 마케팅 차원에서 도심을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40대 여러분들은 아재입니다. 좋은 모델링을 많은 분들에게 공개해 주신 SINEU0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업하는 시간이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덕분에 새롭게 출시된 G80을 먼저 만나본 것 같아서 저도 궁금증이 좀 풀어졌고요. 아마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G80 엔진 스펙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채널에서는 출시가 뭐 4월이다, 또 더 늦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G80은 이번 달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따르면 핵심 파워트레인인 스마트 스트림 2.5 TGDI 엔진은 기존의 3.3 엔진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점화철 실린더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304마력의 최대 토크는 43이라고 합니다. 2.5리터 엔진에서 300마력 이상이라면 수입차와 비교해더라도 분명히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 엔진의 스펙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3.5T GDI 엔진도 점화철 실린더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에 최대 토크는 54라고 합니다. 3.5 엔진에서 순행식 인터쿨러가 적용되면서 1000rpm부터 4500rpm까지 살살 이 정도라면 실용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대 토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해당 영역에서 플랫한 최대 토크가 제공된다고 하니 3.5 엔진이라면 어느 구간에서나 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파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 이거 GV80과 동일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어비가 다르죠. 또한 공차 중량도 다르기 때문에
엔진 스펙이 같다고 해서 주행 성능까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아실 것 같은데요. GV80과 달리 짜릿한 퍼포먼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도 GV80을 시승하면서 짜릿하고 빠릿빠릿한 6기통의 주행 성능을 기대했었는데 실키한 느낌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G80은 빠릿빠릿한 반응과 탄탄한 주행 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채널에 출시 일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 채널에서는 처음부터 3월 말 안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될지도 무척이나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G80의 엔진 스펙을 제공해주신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감사드리고요. G80과 관련된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출시될 G80의 소식을 포함해서 제네시스 차량의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80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